커비가 구르고 먹고 커지고 커비의 드림 뷔페가 막을 엽니다. 신기한 포크의 힘으로 갑자기 작아져 버린 커비. 디저트로 가득한 세상을 배불리 즐기기 위해 경쟁하듯 구르기 시작합니다.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4명까지. 세 가지 종목에서 딸기를 가장 많이 먹어서 제일 커다란 커비를 목표로. 첫 번째 종목은 레이스. 코스의 딸기를 먹으며 나아가면 커비의 사이즈가 업! 커비의 크기가 클수록 레이스에 유리해집니다.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카피푸드 능력. 카피푸드를 먹으면 커비가 파워업! 토네이도로 많은 딸기들을 한 번에 먹거나 젤리로 벽을 통과하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가장 먼저 꿀지점에 도착하면 산더미 딸기를 독차지. 이어서 제한시간 안에 먹어치운 딸기의 수를 겨루는 미니게임.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상자 안에 숨겨져 있거나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딸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획득하세요. 마지막은 지금까지 획득한 딸기를 건 배틀로얄. 필드에서 떨어뜨리면 상대의 딸기를 한 번에 빼앗을 수 있는 찬스. 배틀로얄에서만 등장하는 카피푸드, 드릴이나 스톤 등을 사용해서 대량 획득을 노려보세요. 세 가지 게임을 플레이한 후 가장 커다란 커비가 승리! 획득한 딸기 수에 따라 다양한 보상이 있습니다. 스킨으로 커비의 모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컬러도 변경하여 마음에 드는 커비로 게임을 즐겨보세요. 이외에도 역대 캐릭터가 그려진 캐릭터 과자는 컬렉션뿐만 아니라 레이스를 시작할 때 받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획득한 딸기 수에 따라서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도 늘어납니다. 조이콘을 나눠잡으면 두 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본체를 가지고 모이면 최대 4명까지.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의 플레이어와 함께 최대 4명이서 드림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모두와도 디저트로 가득한 세상에서 먹보 배틀! 닌텐도 스위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커비의 드림 뷔페.